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계속해서 일요일 종목 분석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시에 시작했으니까 1시간 반째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닥터K는 예전에 기록이 있어요. 지금처럼 잠깐 목 축이고 화장실 잠깐 갔다 오고 이거 빼고 세분하고 6시간 한 적이 있습니다. 8시부터 해가지고 1시 반까지 새벽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야 그분들도 대단하시죠. 저도 끝내주고 6시간 가까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뭐 밑에 대본 있는 것 같아요. 대본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때까지 공부한 거 이제 몸으로 거의 나오고 있는 제 기법 이야기 그냥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법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기법이나 아니면 종목 올리고 싶은 거 있으면 올리십시오. 자, 셀트리온 때문에 우연히 알게 됐다. 중독성 있다. 고맙습니다. 북두칠성. 야, 필명이 마음에 듭니다. 가능하면, 자, 이미지네이션을 위해서라도,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라도, 자, 우주 만물은 그 양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우리 상영님이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그죠? 그쪽 전공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이 우주의 만물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끌려옵니다. 무슨 말이냐? 시크릿에 넣어놓은 건데 여러분들 그 드라마 시크릿 말고 아시잖아요. 호주에서 대단히 인기 끌었던 다큐멘터리 그것을 또 책으로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나와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거 책에 보면 내가 그냥 무의식 중으로 아휴 나 되는 것도 없고 진짜 왜 이렇게 재수가 없고 지지 복도 없지 하는 순간 복 없는 것들 나쁜 양자들이 전부 우주 만물에 있는 나쁜 것들이 내한테 다 몰린답니다. 싹 아 나쁜 거 오케이. 근데 야 난 할 수 있어. 물컵에 물이 절반밖에 안 남은 게 아니라 절반이나 남았네. 야, 그래. 하면 되지. 지금 좀 어려워도 이건 내가 나중에 더 큰 사람 되라고 하는 거야. 아무 문제 없어. 난 잘할 거야. 하하하하. 오케이. 잘 될 거야. 제가 했던 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말 비참한 생활 했다고 이야기 아시는 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겨냈어요. 지금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성공적인 사람으로 된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고 그 성공이 물질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정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니까요. 좋은 쪽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자가 제 모토 중에도 하나입니다. 존경받는 부자가 되자 이런 거 제 모토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이겨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정신교육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고 저도 업이 있으니까 웃으면서 합시다 이러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답하는 줄 아십니까?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그게 안 들어오니까 종목 상담 안 들어오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라도 하는데 그게 정말이에요. 아,
자격증. 자, 티처 규야. 제가 티처 규 좋아해요. 얼굴도 모릅니다만. 왜? 벌써 보십시오. 티처니까 선생님 아닙니까? 근데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멋지잖아요. 그러한 자세가 기본에, 인생에, 생활에 기본이 돼 있어야만 성공을 할수 있지. 아, 돈은 많이 벌고 싶고. 아유, 복권이나 걸릴까? 아유, 로또 왜 당첨 안 되지? 감사합니다. 후원금 감사합니다. 예. 슈퍼챗 쏘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주식 아니라도 딴 거에서도 성공한다니까요. 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왕 뭐 주식 이야기 앞에 많이 했으니까 추세선 진짜 중요한 거 했으니까 종목 상담 안 올라오면 제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할게요. 저50다돼 가는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냥 귀엽게 봐 주십시오. 저보다 나이 좀 작으신 분들 중에도 뭐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 많을 텐데 인생 짬밥으로 한 번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 정말 힘들 때, 자, 웃음 치료, 이런 거, 유튜브에서 많이 봤습니다. 잘때 무조건 틀어놓고 잤어요. 아하하하하. 처음에 따라 했어요. 방문 닫아놓고. 옆에서 뭐 가족들도 미쳤나? 이런 생각하겠죠. 왜? 자, 하! 박수 치면서, 이렇게 강의가 그렇게 나와요. 박수 치면서, 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강의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좀 미친 놈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해봐서 그래요. 그러면서, 자, 온몸을 흔들면서,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하면 뇌가 그냥 진짜 기분 좋은 줄 안다니까요. 하하하하 웃으면서 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나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뇌는 그렇게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냥 그렇게 인식한다고요, 뇌가. 자,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러면, 차 타고 갑니다. 빨간 불이 나온다. 뭐 때문에 웃는 줄 알아요? 자, 빨갛게, 영상화, 머릿속에, 이미지네이션 해야 됩니다. 내 얼굴이 웃어서 빨갛게 이뻐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빨간 불. 도로에서 빨간 불쓸땐 그렇게 웃어요. 또, 하하하, 아이고, 이쁘네, 내 얼굴, 후! 하고. 그 다음에 노란 불 쓰면, 아, 너무 많이 웃었더니, 기분은 좋지만 약간 노래진의 하늘이 하면서 또 웃고. 파란 불, 내 인생! 파란불이야, 직진이야, 아무도 가로막는 거 없네. 우와, 기분 좋다. 우와, 이래 웃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처져 계시거나 혹시나 힘든 분 계실 거 아닙니까? 제 방송에 내니눈딱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들 계실 테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니 눈물 닦아줄게입니다. 거기서 니라는 건 그냥 무슨 명칭인지 아시죠? 그냥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내가 니 눈물 닦아주고 싶다고요. 내니눈 딱. 그래서 어저께 상영님도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빠짐없이 합니다. 거의 빠짐없이. 휴가 갔을 때 빼고. 그래서, 왜 그렇게 방송하는가. 참, 어떨 때는 참 좋은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의구심이 들지만, 힘들어 하시거나 잘 몰라서 그렇게 헤맬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가 보다. 대충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맞아요. 그것 때문입니다. 저도 늦잠 자고 싶고, 일요일이니까 그냥 밖에 놀러 나가고 싶고, 그렇죠? 그거 참고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 참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워낙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순 없다고.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좋아만 해가 되겠습니까?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자 긍정적인 생각 갖고 으쌰으쌰 제가 도움 드릴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요. 자 댓글도 좀 읽어볼게요. 자 양양이도 일부러라도 긍정적인 말 하려고 노력한다. 좋아, 그게 좋은 거야. 티처 규 시험 치고 왔다. 그 다음에 제니퍼 대북주 재령 전기를 최근에 매수했다. 잠깐만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니퍼님이 어저께 브라질 사신다 해가지고 제가 채팅방 초대했습니다.
브라질 지금 12시, 밤 12시 34분 정도 맞죠? 어저께 시간 매치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저께 2시 반까지 그러니까 안 나가셨던 거야, 새벽에. 그러면서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신 것 같더라고. 채팅 날라오는 거 보니까. 자,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톡방 아이디가 쳐버리다. 자, 재룡전기. 자, 제니퍼. 발음 괜찮죠? 제니퍼. 제가 메일에다가 본인 내용 좀 알려달라 그랬어요. 신상 털고 싶어서가 아니라 본인의 자금 규모 이런 거 좀 알고, 그 다음에 리포팅 하나 정도 맡아주면 좋죠. 남미의 상황.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거창한 거 말고 네이버처럼 이렇게 보다가 뭐 관심 있는, 그러니까 우리 도움 될 만한 거 있잖아요. 아까 채팅방 날라온 거 봤죠? 부담 안 가져도 돼요. 그런 거 좀 날려주시면 서로 도움 되고, 그 다음에 옛날에 뭐 학창시절 때 내지는 뭐 직장 내지는 사업 했다면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리포팅 해주면 좋아요. 그럼 시너지가 있습니다. 밝히기 힘든 부분 있으면 메일로라도 좀 해주세요. 자, 이름하고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좋아요. 왜? 가족으로 생각하는데 이름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물론 제니퍼는 아는데, 그죠? 제니퍼 조네, 그러면. 맞습니까? 성을 제가 기억을. 자, 그럼 재룡전기 해볼게요. 자, 98,000에 사셨다. 최근에 매수하셨다. 그러니까 98,000원에 매수하셨다면 주식을 영 못하시는 분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조금 여러가지, 그러니까 자기의 주식 성향을 보면 저점 매수하는 걸 좀 좋아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네. 어저께 차바이오도 수익권인 거 보면, 그죠? 모양이 똑같잖아, 그죠? 차바이오 거의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디 갔냐? 15,000원 샀다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하락 심하게 하고 돌려내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네, 그죠? 그 장점을 잘 살리시되 약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약점이냐, 너무 빨리 들어가거나 하면 물려가지고 지지부진해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락 추세 돌려내는 시점이라서 좋긴 한데 완벽하게 못 돌려내면 지지부진해집니다. 일단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9,800원이면 많이 오르진 못했네, 그죠? 일단 끝내주게 가다가 대박 다 밀리고 이제 돌려내는 그런 추세고, 이렇게 돌려냈어요. 그러니까 일단 매수한 가격이 여기보다 약간 이거 돌파한 지점이니까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그러나 단점이 여기 위에 저항이 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저항권에 봉착했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 자, 기관에 보면 별로 관심 없어요, 그죠? 자, 적당히 청산하고 난 다음에 대북 관련 현대건설이나 이런 건설주, GS건설 당장은 없을지 몰라도 어차피 다 같은 건설계통 아닙니까? 현대건설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나아 보인다는 말씀 먼저 한번 드리고, 자, 여기 60일까지 다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만 지지하면 이 추세선 이것만 지지하면 별 문제 없어요. 비중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이거 지웁니다. 이제 보셨죠? 여기를 9,300원을 안 깨면 별 문제 없어. 이게 커버트면서 올라올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이평선 3개가 탄탄해요. 60일까지 돌파하면 괜찮다 그랬지 않습니까? 단기 추세 다 돌파했어요. 120일만 위에 있지.
그러면 이걸 강하게 딱 돌파 놓으면 좋겠으나, 자, 폼페이오 방북 취소한다 그랬죠? 월요일날 좀 휘청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대북 관련주라면, 그죠? 그러면 여기를 안 깨야 됩니다. 일단 9,400원 저기 안 깨야 되고,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해놨는지. 전압조절, 변압기 제조. 야, 덕분에 공부가 잘 되네요 제가. 맨날 이야기하다 보면, 그죠? 글로벌 리드랍니다. 글로벌 리드인데 주가는 왜 이렇죠? 참 이해가 좀 잘 안되네, 그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추세가 꺾이면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거 몰라도 안 좋다는 걸 그냥 추세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정도는 그나마 낫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인근은 이야기라고 하겠습니까? 여기 인근, 야, 아직 멀었네요.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돼요 하고 막 거품 뭡니다. 근데 돌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내일 아마 대북 관련해서 조금 휘청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처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9,400원 내지는 9,000원 안 깨야 됩니다. 9,000원까지 열리면 10% 가까이 아닙니까? 좀 문제 있어요. 그까지 많이 밀리면. 그래서 이거 터치하면서 내려가려고 많이 한다 보이면 절반을 던지세요, 일단. 절반은 여기 깨고 내려가면 절반을 던지세요, 일단. 그리고, 아, 지금 플러스권이죠? 야, 그러면 9,800원이면, 아, 플러스권이라도 얼마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좀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면 안 돼요. 근데 깨고 시작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끊고 나오는 게 나아 보입니다. 절반 정도만. 그리고 다시 굳이 해야 되겠다면 반등 넣을 때, 쇼크가, 폼페이어에 대한 쇼크가 만약에 그냥 적당하게 또 넘어가면, 이게 지금 출렁출렁출렁 하잖아요. 완전 안 끝났잖아요, 그죠? 미국하고 뭐 북한하고 끝났다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쇼크는 잠깐 있을 수 있어도 완전 끝난 거 알 수 있기 때문에, 밑으로 처지면 적당히 절반 축소했다가 여기 지지권에서 다시 올라탈 때 팔았던 거 다시 매수하면서 타이밍, 반등 타이밍 한번 딱 나오면 플러스 충분히 낼 수 있다. 단기 목표치는 11,000원 정도로 노리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관심이 없으니까, 기관 외국인 관심이 있는 현대건설 쪽으로 나중에 접근하는 게 더 좋아 보인다. 눌림목 주면 6만원대 정도로, 눌림목 주면 적당히 접근해 나가고, 여기서 한번 55,000원권에서 한번 더 매수해서 반등 넣을 때 적당히 끊어내면 별 문제 없다. 만약 처지면, 안 처지고 여기서 적당히 잘 가면 또 분봉해서 적당하니 추가해 나가면서 전고점을 잘 뛰어넘는지 여부 보면 되겠죠. 자, 재룡 전기까지 또 말씀드렸고, 아, 북도 지성님이 내 네 눈 딱 하는 게 무슨 뜻인가 궁금했다, 이 뜻이죠. 예, 그 뜻입니다. 내가 네 눈물 닦아줄게, 그 뜻입니다. 아까 사실 호흡 부르면서 많이 울컥했어요. 그런데 제가 자제 되게 많이 했어요. 자, 무슨 단어에서 울컥했는가 하면, 아, 또 다른 뭐 겨울이 오고, 자, 그 내용이 아까 대충 아실는지 몰라도, 가수들이 이제 뭐 투어 가고 이러니까 그 내용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가사만 분석을 해보면 그래요.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면서 둘러싸여 있어도 난 네가 보고 싶어서 집으로 가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이입이 좀 많이 됐었어요. 제가 노래 부르고 이러면서 잘 울어요, 원래. 그래서 제가 일부러 중간 그 부위에 가서 일부러 약간 무듬덤하게 불렀어요. 감정 더 실어버리면 울어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노래 준비하다 보니까 제니퍼, 그리고 우리 또 하늘님, 그리고 안나, 자, 닥터K가 뭐라고 4개국 동시 생방하는, 아, 그런 상황이 너무 또 감사하기도 하고, 고향에 오고 싶은 생각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게 많이 오버랩 되면서 조금 울컥 했었습니다. 자,
12시 44분이네요. 1시까지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주말인데 그냥 또 나가시기도 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시까지 딱 방송하고 마칠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올려보십시오. 자, 앞에 한 두 1, 2, 3까지 지금 1부, 2부에서는 추세선 강의 오늘 여러분들 그것만 공부 제대로 나중에 복습해도 아무 문제 없을 정도의 아주 엑기스 강의를 해놨으니까 지금 별로 뭐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냥 주식 관련 이야기나 살아가는 이야기 좀 하죠, 뭐. 그죠? 그래서 주위에서 비웃는 사람들 많이 있다, 양아. 그지? 내한테도 비웃는 사람들 많이 있어. 디스하고 손가락 밑으로 꽂고. 야, 노래 있잖아. 내가 못했다고 밑으로 꼽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제가 티저라고 잠깐 앞부분 올려놨는데 그게 또 손가락 밑으로 꼽아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경 안 쓰는데 그래, 뭐가 그리 싫은지 모르겠는데, 원래 사람 자체가 싫으면 다 싫을 수도 있는데, 휴가 간다고 방송 올려놔도 좋아요 3개, 싫어요 3개입니다. 휴가 가는 게 그리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싫겠지. 그러니까 내가 전 세계에 닥터K 지부를 만들고 싶다, 평양에서 방송 듣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다니까 웃기고 있네 하면서 밑으로 꼽았겠죠. 그래, 비웃어라.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네가 다음에 손가락 밑으로 꼽은 너희들이 다음에 야 멋지네 이런 말 넣을 수 있도록 나도 열심히 할 테니까. 자, 채팅방 대충 읽었는데 세게 읽으면 제가 눈물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되고 다음주 전략 이제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주 전략 외국인이 턴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잠깐만요.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기관이 그래도 매수세 좀 들어오면서 지수 커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닥터케 여기인 건 별로 걱정을 안 했었어요. 물론 흔들흔들 하긴 했습니다만 반등 나온다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60% 70% 100%를 채우자고 이야기했고 결국은 위로 갔습니다. 틀린 게 없을 겁니다. 여기서 확충하자 그랬으니까 여기 위로 포트폴리오 큰 수익은 안 나고 있을지 몰라도 자 탄력 받아서 위로 한번 딱 땡겨주고 조금 더 각오하면 포트폴리오가 전부 다 업종 대표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바스켓 안에 다 들어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매 내지는 시스템 매매 같은 거 할 때 다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바스켓 안에 얼추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지수만 상승하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별 무리 없다. 그러면 적당히 올라가면 5%에서 10% 정도 수익은 포트폴리오 상에서 노려보고 싶은 게 지금의 목표인데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자 좋은 점은 빠지는 종목 있어도 올라가는 종목이 커버해내고 그 중에 대박 하나 치는 게 나오고 하면 밑으로 약간 까지는 게 있어도 상쇄되면서 포트폴리오가 플러스를 유지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거지 셀트리온 삼행제 다 갖고 있으면 포트폴리오에 의미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같은 집안인데 하나의 악재가 떨어지면 포트폴리오가 다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을 3개 다 가지고 있다면 2개는 매도하고 셀트리온으로 집중하자는 게 닥터K의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셀트리온의 국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거는 크게 한번 먹을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한번 들어갔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빵 치주면서 올라가주면 수익률이 제법 올라가고 나머지들도 반등시도 넣고 눌려주다가 반등시도 넣는 그런 타이밍이 제대로만 맞아떨어지면 포트폴리오 수익률 제법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자
기간 외국인 쌍끌이 매수 들어왔습니다. 비교적 뭐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만 784억 외국인 기간 582억 매수 쌍끌이 들어왔고 자 코스닥도 매수 들어왔어요. 코스닥이 오히려 지금 금액적으로는 계속 어느 정도 지금 쌍끌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인들이 신나게 사줬는데 박살을 내고 난 다음에 원위치 만들어 버리고 이제 슬슬 외국인이 기관 외국인이 사 들어가니까 여기 인근에서는 닥터케이 코스닥 쳐다 그러니까 관심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개인이 자꾸 샀거든 그죠? 관심 없어요. 야 이 개인이 사는데 자꾸 올라가네. 어느 날 한번 박살을 냈어. 뿡. 그러고 난 다음에 기관 외국인 들어오길래 이제 관심 가집니다 하면서 실리콘 웍스를 들어간 겁니다. 그 전에는 코스닥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여기서 들어간 건데 뭐 그만 해요 그죠? 벌어서 나서 팔아먹었다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뭐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이것도 외국계 기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반등 나오면 수익권에 다 있겠지만 더 뭐 수익 날 수도 있다 그죠? 매수 시그널 드렸으니까 여기 매수 시그널 드렸어요. 그러면 올라가면 플러스고 너무 짧게 좀 끊고 나온 분도 계신데 어차피 뭐 그건 상관없어요. 또 여기서 밑으로 처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잘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 상황 나쁘지 않다. 그러면 뭘 체크하자? 자 전일처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면 강하게 들어올수록 2310 여기 60일까지 전고점 인근까지 아 반등 강하게 나올 가능성 높고 코스닥은 스트레이트로 좀 오른 경향이 있기 때문에 240일과 60일의 저항 이거는 한 번에 뚫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항권에 봉착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환매수 자꾸 들어온지 여부 체크 좀 하시고 개인의 콜풋 현황 사이드로 잠깐 체크하시면 되겠다. 자 외국인이 매도세 막 들어오고 콜옵션 사고 그러면 콜옵션 사는 것 때문에 영향이 많겠죠. 왜 밑으로 충분히 때리고 싶은 생각이 있고 외국인이 파니까 콜옵션에 좌지우지 많이 되는데 기간 외국인이 뭐 700억 800억 사는데 콜옵션 이거 뭐 조금 더 사봤자 큰 영향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콜옵션 참고하는 것도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채팅 올라온 게 있네요.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엄마 생각이 눈물 난다. 아유, 저도 아까 그것 때문에 눈물이 좀 났어요. 저는 엄마 살아계시는데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언젠간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죠? 자. 모든 걸 안고 간다. 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성격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세심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소심한 거고, 약간의 집착도 있고요. 너무 커밍아웃 합니까? 근데 그런 거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안티하고 이런 애들한테도 떳떳하게 하자고. 그러니까 그냥 표 안 나게 손가락 꼽지 말고 손가락 꼽는 거 상관없어요. 근데 한번 뭐가 그렇게 싫은지 댓글에 한번 남겨보라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했으면 아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어저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지영님인가? 그분이 방송이 소리가 너무 작던데요. 죄송합니다지 제가 아이고 알아서 들으세요 이럽니까?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건 디스가 아니지만 인정할 만하면 인정한다고요. 근데 뭐 되지도 않게 뭐 끼어 맞추기네 언제 사냐 지랄하네 이런 말 나오면 못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건데 아 저도 방송을 모니터링 해보니까 제 딴에는 열정적으로 한다는 것이 듣기가 좀 거슬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요새 톤다운 좀 했습니다. 광분 안 해요 요새. 요새 조금 부드럽게 많이 부드럽게는 아니겠지만 부드럽게 그래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집중하다 보면 말이 막 강하게 나가는 게 아 여러분들은 시행착오 좀 많이 안 겪고 좀 꽃길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좋게 봐주시면 이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래 목소리 노래 목소리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록도 했거든요. 그러면 록할 때 또 달라집니다. 이야 yeah!
뭐 이렇게 목소리 달라지기도 하고 힙합 할 때는 휘요 I'm Dr. K요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요 이렇게 랩 할 때 또 바뀔 수도 있고 발라드 할 때는 Coming home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1000명 구독자 달성 기념으로 오프라인 강연회 했는데 자 음악과 함께하는 주식을 함께하는 거 스탁 뮤직 앤 스탁 위드 닥터 K 뭐 이렇게 내니눅 딱 첫 번째 강연회 이렇게 이제 제목을 만들었는데 2000명 되면 서울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서울 지역에 많은 분들이 계시고 구독자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2000명 되면 제가 서울로 강연회 한번 갈 겁니다. 그러면 강연회 하고 중간이나 마칠 때쯤에 노래 저번에는 한 두 곡 불렀는데 2시간 계획했는데 4시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길어서 다른 일정도 있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했는데 다음에는 뭐 여차여차 어느 장소가 대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당한 장소 같으면 노래도 부를 수 있는 장소를 해서 1, 2, 3부 한다면 1부 하고 난 다음에 2부 정도의 노래 잠깐 뭐 한 서너 곡 콘서트 겸 이렇게 잠깐 하고 3부 또 다시 주식 방송하고 그러면 머리 아픈 것도 좀 쉬어지고 나만의 또 특색 있는 증권 방송 되지 않겠습니까? 증권 방송 많이 하는 사람 있겠지만 가수 출신 별로 없을걸요. 앨범 냈으면 가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노래 소리에 경상도 사투리 들린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게 노력 많이 하거든요. 사실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데 윗지방 사람들은 대부분 좀 알아듣겠죠. 그래서 그 노래 경연회 이런 데 나갈 때는 사투리 쓰면 거의 탈락이에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앵콜 여러분들 뭐 올려주셨는데 앵콜 원하세요? 원하시면 제가 또 할 수도 있어요. 자, 어차피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목이 별로 안 좋긴 해요. 목이 별로 안 좋긴 한데 핑계 되지 않겠습니다. LG화학 LG화학 언제 매도하냐면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걸 보고 눈치를 챈다 그랬어요. 아까 무슨 종목이 그랬습니까? 무슨 한 종목이 이랬잖아요. 그죠? S오일이었나? 그죠? 그래서 돌파를 이렇게 장대양으로 강하게 하면서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면 눌림목 주고 갈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너무 짧게는 안 던질 거예요. 37만 4천원 여기 이평선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뛰어넘느냐 이게 비교적 눌림목을 많이 줬기 때문에 반등 넣으면 제법 넣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걸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이런 양봉처럼 치고 올라가면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내일도 올라갈 가능성 제법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치 모양 정도 넣으면 적당히 홀딩 만약에 자꾸 이게 세게 밀린다 싶으면 분봉에서 막 꺾이고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 분봉이 막 나오고 하면 야, 근데 이걸 얼마를 지금 토해내는 겁니까? 그죠? 야,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지. 일단 짧게 하실 줄 안다는 가정 하에서 여기를 깨면 36만 2천원 여기를 깨면 안 돼요. 너무 많이 토해내는 겁니다. 그죠? 1%만 토해냅시다. 만약에 빠지면 그리고 끊고 절반 정도 끊고 여기 다시 눌림목 주면 반드시도 나올 때 다시 팔았던 거 들어가는 전략 첫 번째 두 번째 뭐 그만하면 팔 필요 없고요 상승했다 그럼 여기 가서 이런 식으로 밀린다 팍 깬다 그러면 절반 매도 여기 인근에서 그리고 나머지 전략 똑같아요. 그리고 채팅방에서 적당히 또 이야기도 할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결론은 강한 반등세 놓으면 별 무리 없고 올라갔는데 세게 밀리고 하면 먹은 거 토해내지 말고 적당히 절반 정도 끊어 나가고 끊었다고 끝 아니고 상황 더 안 좋으면 다 던지고 토해낼 필요 없으니까 이게 이제 돌아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지지권 오면 또 팔아먹었던 거 또 산다 또 올라가면 판다 저항권에
사고 팔고 하면서 최종 목표는 여기까지는 볼 건데, 39만까지 볼 건데, 중간중간에 적당히 사고 팔고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중구님도 반갑습니다. 자, 앵콜 공연을 요청하셨으니까 이제 마치 시간도 됐고, 노래 어떤 거 하면 좋은가 한번 한번 보고요. 일단 사실 그 조정현 노래 어저께 살짝 불러봤는데 아침에 부르기엔 조금 부담돼요. 고음이 제법 있기 때문에 되긴 되던데. 그리고 제니퍼님을 위해서는 호음을 들려드렸습니다. 너무 한 분한테 또 치우치면 안 되니까. 야, 이거 잘할지 모르겠는데, 왜 목이 좀 거시기한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슬픔 활용법 한번 불러보면서 마치도록 하죠. 자, 이거 와, 목을 제대로 풀어야 되는데 중간에 안 좋은 상 나도 웃지 마세요. 안 좋은 상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러보겠습니다. 하고 싶네요, 이 노래를. 자, 잠깐만요. 세팅도 좀 해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야, 아침에 이 고음인데 잘 될란가 모르겠어요. 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지금. 근데 너무 좋아요, 이 노래. 야, 이번엔 지우를 위한 노래입니다. 지우야, 화이팅. 지우야, 너 때문에 이렇게 살았잖아. 응? 그지? 슬픔 활용법. 잠깐, 어디 갔지? 자, 찾았습니다. 아, 있었네. 조용히 있네, 요새. 상관없다. 뭐 때문에 그러는지 대충 눈치는 있으니까. 내가 눈치가 좀 빨라.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 자, 잠깐만요. 자, 잠시만요. 잊은 듯이 달라진 듯이 말장전하게 살아가다가 문득 아무 이유 없이 모래를 삼킨 듯이 가슴이 먹먹한 날이 있지. 창피하게
눈물이 나서 하늘을 보며 꼭 참아보다가 내가 왜 이런 걸까 고개 접어봐도 결국엔 너의 생각만 나면 너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너 때문에 못 쓰게 되나 빙계를 찾고 내서 슬픔이 너를 멀리로 데려가 주기 그때처럼 무서워져 아, 바보처럼 울고 말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좀 노래 잘 불러드려야 되는데. 자,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노래도 좀 더 잘 불러드리고 더 좋은 방송할 수 있도록 딱딱하게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하시고요. 지인들에게 SNS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넣을 때 스킵 하시지 마시고요. 봐주시면 저에게 도움됩니다. 오늘 상영님 감사드립니다. 후원. 자, 슈퍼챗 딱딱하게 공식적으로 후원할 수 있고요. 그거 바라고 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천해 주시면 아주 뭐 후원해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자, 추천 방송 올려 놓을 테니까요. 공부 좀 해 보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